우리 지난주 수요일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죠. 많이 어려웠죠, 내용이. 쉬웠나요? 부활의 여러 측면이 있어요. 몸의 부활도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고 신자의 부활이 있는데 지난주 부활에 대한 포커스와 초점은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이었어요. 그 죽었다 살았다라는 개념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서 회복이 되고 부활이 돼야 되는가, 그 중요한 조건절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어서 설명이 되었죠. 초점은 적어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초점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새로운 삶, 부활의 능력을 현실에서 살아낼 수가 있는가? 1장서부터 14장까지는 대체적인 거의 모든 주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15장에서는 부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이제 오늘 끝나는 건 아니지만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뜬금없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성경에서는 연보라 그랬죠, 연보. 이 표현 오랜만에 듣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교회 가려면 연보돈 가져가라 그래요. 연보돈. 참 굉장히 오래전 표현인데 이 무슨 연자를 쓰고 무슨 보자를 쓰나 봤더니 이 연자는 버릴 연, 좀 표현이 그렇죠. 네. 버릴 연자입니다. 버릴 연자. 그리고 보자는 나누어 줄 보자예요. 나누어 줄 보자. 그래서 연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연보는 일반적인 헌금의 개념보다는 조금 의미가 좁아요. 목적형 헌금이에요. 그래서 로기아라는 헬라 말도 유독 여기서만 쓰여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구제와 도움의 목적으로 모금하는 성격의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어디인지 뭐 예를 들어서 IT에 큰 대지진이 났다. 그럼 한 몇 억 도와야 되는데 온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 형식의 헌금을 하죠. 그런 관점에서 조금 좁은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부활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연보 얘기가 갑자기 나올까? 이 전혀 뭔가 이게 매치가 되질 않아요. 어색해요, 굉장히.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 어색한 의문점을 풀고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선 다시 정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거의 대부분 14장까지의 이야기는 거의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몸,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가. 그리고 15장에서는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부활의 초점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그래서 살아나는가, 그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해지죠.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요. 이렇게까지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부활을 했다는 식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몸으로 다 접붙여진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여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는 삶이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 구속의 의미를 가장 외적으로 드러내는 순종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는 건데 그것이 헌금행위라 그 말이에요. 아직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헌금행위를 단순히 연보통에 돈 넣는 행위 정도로만 이해를 해요. 자,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왜 꺼냈는가 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에 있었어요. 자, 이 배경이 되는 본문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1장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성경을 찾으세요. 28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네,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에 붙잡혀서 어떤 큰 좋지 않은 소식 하나를 예언을 하죠.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죠. 이때 이 황제가 로마를 통치할 때 어마어마한 기근이 로마 제국하에 몰아닥칩니다. 가장 직격탄을 맞은 동네가 예루살렘이에요. 어마어마한 기근이 와요.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후에도 한번 등장을 더 하는데 로마 시내에 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추방을 합니다. 추방을 할 때 조건을 붙이죠. 땅, 전답, 모든 금은보화, 재물은 하나도 손 못 대고 몸만 추방을 다 시켜요. 그때 추방돼서 고린도 항구 도시로 흘러들어온 유명한 부부가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 고통만큼이나 상징적으로 그때 어마어마한 흉년이 임할 것을 아가보가 예언을 하죠. 그리고 이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대로 흉년이 임합니다. 거기 한복판에 폭탄을 맞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한때 모든 사도들이 전답을 팔아서 사방에서 예배 드리러 몰려온 가난한 과부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도와줬던 큰 기록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남아있습니다. 그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흉년 하에 교회도 심각한 재정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여기저기 설립하고 개척하고 선교했던 현장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소식을 똑같이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 교회가 우리를 어떻게 복음으로 도왔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빚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려울 때 모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해서 전 사방에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으게 됩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도 동참할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위해서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을 우리 복음의 빚진 자격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두고 볼 수 없지 않느냐. 함께 해야 된다. 자, 무엇으로서 함께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여기서 연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의 호주머니와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명분론자들이 돼 있어요. 아는 게 신앙실력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깨닫는 게 신앙실력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감동받은 것도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에게 신앙의 눈금이 생기고 신앙실력이라고 인정되려면 적어도 지갑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와 기타 다른 이방 땅에 그 후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모교획격인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재정적 위기 앞에 풍랑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십시일반 그리스도의 몸의 관점으로 연합을 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것이 뭘로 나타난 거예요? 연보로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 맥락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고개라도 좀 끄덕거려 주세요.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아, 그래서 이 마지막 말미에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하나의 표현으로서 사도 바울이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구나라고 설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혹자는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는 신령한 목사고 헌금 설교를 자주 하는 목사는 덜 신령한 목사고, 맞아요?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저도 참 헌금 설교를 하기 싫어하고 안 하는 편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반작용이 있었겠죠. 한국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하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강조하고 잘못 요구하는 이런 영적인 퇴폐적 행동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에이 난 그런 소리 안 해 라는 차원에서 헌금 설교를 안 해왔어요. 그래서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스폴천 같은 경우에는 그의 설교집 서문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말하지 않는 목사는 직무유기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멘. A관 건축이 가까우니까 저런 소리를 하나? 그렇게 오해하면 빈정이 상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저는 오늘 분명히 고린도전서 강해의 순서에 따라서 오늘 마침 순서가 연보에 관한 순서라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여기 성도는 어느 성도를 표현한 것일까요? 예? 어느 성도?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지금 무엇으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연보 행위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큰 교제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매우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늘 작은 교회를 돕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돕는다라고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거는 수사적인 편리함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도울 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누구만이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는 사실은 돕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은혜를 받은 것이고 선물을 받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뿐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나누는 것뿐이에요. 돕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돕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나눠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뭐 하는 것뿐이죠? 나누는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또 이걸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돕는 게 아니라 맞아 나누는 거지. 그래서 좀 나눠줘. 실제 이런 사람을 봤어요. 그건 아니죠. 나눈다는 마음은 어느 쪽에서 가져야 되는 겁니까? 나누는 쪽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나눈다니까 네 거 아니잖아. 나눠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도가 거저 받은 것을 도움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나누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평생토록 순종해야 될 삶의 중요한 순종이에요. 원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같은 얘기를 한번 했었다고요. 그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십시다. 한 군데만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갈라디아서 2장. 뒤로 좀 넘기세요. 2장 10절을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본래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고 힘써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본래부터. 자, 이 일이 교회 내용 속에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눔이라는 구제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줄기차게 확대하고 교회의 본질로서 또 하나의 축으로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구속의 원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얘기를 제가 한 군데만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 부여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를 부요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온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천적으로 이 빚이 있다고요. 사랑의 빚이. 해서 이거를 아직도 이 생명과 하나님의 부요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구속받은 은혜를 실천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제라는 과정 속에 드러내고자 하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속함을 입었는가를 매 순간마다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내가 어떻게 가난한 자로서 절대 결핍자로서 부유하신 그분의 은혜를 잊게 되었는가.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 부유한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셔서 그 모든 부여를 누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그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은 온 생애를 통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빚 갚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에서 구제라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제를 할 때마다 강한 자로서 구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도와주는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 저 사람과 방불한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도 그 사랑이 풍성히 임해서 내가 그 사랑을 흘려주고 나누어주고 도와주고 있구나, 그거를 확인하고 감격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방 땅에 후에 설립된 막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들이 모 교회격인 예루살렘 교회의 그 환란의 소식을 듣고 연보를 하기로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확인하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를 하고자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뭘까요?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관계일까요? 아, 저거 옛날에 우리가 다 도와주던 교회인데 이제는 거꾸로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바뀐 환경이 되었을 때 그거 받기 쉽겠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강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 땅에서 보내주는 자기들이 개척해서 자기들이 선교해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요. 받기로 작정했어요. 이게 뭘까요? 자존심의 개념 이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 보내오는 헌금을 뭘로 이해한 겁니까? 물질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이요, 마음이요, 신앙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즉, 누구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것도 어려운 얘기지만은 사실은 그 나눔을 수혜받는 쪽에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이제 구제할 일이 있어서 이제 구제를 잘못하면은 어떤 경을 치게 되냐 하면, 아, 내가 거진 줄 알아요? 이 뭐예요 도대체? 이런 거나 갖고 오고. 제가 쌀을 두 포대 한번 가져갔다가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고 쫓겨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건강한 신앙의 태도는 사실 아닙니다. 그것이 단순히 쌀푸대자루라는 물질의 개념을 넘어서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더 약한 쪽에다가 흘려보내고 교제하는 차원인데 이것을 성경적 가치로 이해를 못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자존심 상하게 쪽팔리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정도로 취급을 당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움도 겸손히 받을 줄 아는 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어렵죠? 예,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오늘은 이제 본문이 넉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세밀히 짚어가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매주 첫날에 그랬어요. 매주 첫날에. 그럼 매주 첫날이면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슨 요일을 얘기하는 걸까요? 매주 첫날이면 주일이죠. 주일. 주일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왜 안식일을 지키다가 언제 슬그머니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지 선을 긋듯이 명시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헷갈리게 처음에는
성경을 사도행전을 잘 보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 두 개를 같이 지켜요. 그러다가 점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날을 예배일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점점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정확히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명시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매주 첫날에 그랬어요. 그 이날은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오늘날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는 Lord Day라고 돼 있죠. 자, 그 이날이 주일이라는 얘기인데 그 뭐 이렇게 중요하길래 그렇게 강조를 하실까? 자, 여러분 헌금을 언제 하라고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매주 첫날은 뭐 하는 날이죠? 뭐 하는 날이죠?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날에 헌금을 하라고요. 예배 때, 여기는 예배 때 헌금을 하라가 사실은 강조점이 아니에요. 뭐가 강조점이냐면 헌금도 예배다라가 강조점이에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지금 몇 사람 눈빛이 흔들리거려요? 자, 다시 매주 첫날은 뭐 하는 날이죠?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 때 뭐 하라고요? 헌금을 하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는 예배 때 헌금을 하십시오 라가 강조점이 아니라니까요. 왜 매주 첫날에 헌금을 하라고 일부러 날짜를 밝히냐 하면 이날이 예배의 날이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동시에 헌금도 예배의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하는 이 헌금 행위는 단순히 구제 행위에 끝나는 거예요. 하나의 커다란 예배 행위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배 행위라는 뜻이에요. 헌금이 예배예요.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그 미국 감리교회를 어쩌다가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감리교회는 조금 그 예배 자체가 비주얼한 게 많습니다. 볼거리가 많아요. 이렇게 형식과 격식과 뭐 이렇게 차림새도 굉장히 좀 이렇게 막 휘황찬란해요. 예배 중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됐는데 저 입구에서 헌금위원 한 분이 대단한 그 술이 달린 옷을 입고 헌금통을 들었는데 헌금통 자체가 그 위용스러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맨날 이렇게 괴짝 같은 거 갖고 들어오는 거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래서 저는 소박해서 좋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갖고 들어오는 그 헌금통은 길다란 술이 달리고 막 색깔에 난리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갖고 들어오는데 걸어 들어올 때도 이게 신부가 식장에 그 정중한 걸음으로 입장을 하듯이 예, 천천히 들어와요. 음악에 맞춰서 천천히 들어오더니 이 앞에 딱 와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회자 같아요. 가서 또 두 손으로 탁 받아요. 받아가지고 감리교회는 어느 교회나 이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 뒤쪽으로 벽에 같이 붙은 강대상이 또 있어요. 돌아서가지고는 그 강대상 앞에다가 이 헌금함을 이렇게 드려요. 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격식을 갖추고 폼을 잡으니까 저는 뭐 그게 이렇게 나빠 보이질 않았어요. 너무 형식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내용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형식이 없으면. 형식주의는 나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그런 감리교 성도들의 예배 행위 속에 그 헌금 행위를 보면서 정말 헌금이 하나의 중요한 예배라는 사실을 이게 눈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헌금하게 하라라는 말은 헌금하라가 강조점이 아니고 헌금도 뭐다? 예배 행위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십시다.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갈 때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고 부담을 가지고 헌금을 억지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대부분 어떤 교회 큰 프로젝트를 앞에 두고 또 건축을 앞에 둘 때는 교회가 조금 너무 그 종교 열광주의를 빙자해서 이용해서 악용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꽉 밀어붙여가지고 압축을 시켜서 부담을 줄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교회마다 반발이 생기고 부작용이 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난 헌금 설교 안 해!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헌금할 때는 막 은혜 받을 때 하지 마세요. 그 은혜의 열기가 다 꺼지고 맨정신으로 맹숭맹숭 할 때 그때 작정해서 제정신 가지고 헌금하세요. 그래서 이 말은 헌금은 계획적이고 규율을 맞추어서 정기적으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소위 부흥회라는 집회를 빙자해서 너무너무 악용된 사례들이 한국교회는 많아왔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데 일조를 해왔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중학교 때 너무 말씀이 듣고 싶어서 저 신설동 어느 교회 혼자서 찾아갔다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마지막에 그 교회도 무슨 건축을 위해서 집회를 열었던 것 같아요. 하얀 양복을 입은 부흥 강사 목사님이 손수건을 손에 잡고 이렇게 감고 마이크를 딱 잡고 불을 다 끄게 한 다음에 조명을 은은하게 만들어 놓고 아주 구슬픈 백뮤직을 쫙 또 깔아요. 뒤에서 쫙 깔아주면은 이제 강사님이 멘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언가를 영적인 부담을 주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자, 교회가 큰 역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평생에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1억 헌금하실 분 계십니까? 1억. 다 눈 감으십시오. 1억.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명 손 들었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보니까 한 명도 없어. 근데 두 명 손 들었다 그래요. 그게 사기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씨, 누가 또 손을 들어. 이 장로 체면에 5천 원 해야 될 거 아니야? 헌금이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가끔 보디가드를 대동하고 다닌다 그래요? 이 조폭도 아닌데 왜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나? 듣고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낙네들이 막 은혜가 받아가지고 남편하고 상의도 없이 전세금 빼가지고 정기적금 깨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오늘날 남편이 통장을 봤는데 통장이 깨져 있어. 여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한테 갖다 바쳤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마귀 새끼 또 역사한다 이러고 남편한테. 웃죠?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자, 남편의 입장에서는 눈알이 나오죠.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나한테 한마디 의논 없이 자기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적금 딱 깨가지고. 그러면 남편은 너 그 목사하고 가서 살아라. 애꿎은 목사하고 삼각관계를 만들어놔요. 예? 그리고는 실제로 골목에서 기다렸다가 린치를 가한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 이 새끼 죽인다 그래가지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뭐가 눈에 보여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정신에 정신 똘망똘망할 때 마음 차분히 가라앉히고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러한 헌금 행위를 전부 망가뜨렸어요. 이지러뜨려버렸어요. 그것을 가장 악용한 신뢰 하나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을 다 여세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저하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앞을 보세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인용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문을 열어놓고 제대로 보기는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 이 본문 많이 쓰죠. 언제 쓰죠? 교회 건축 앞두고. 이 본문보다 더 좋은 본문은 없어요. 야, 과부도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 넣었다. 부자 너희들 뭐 하냐? 좀 더 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본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시각의 문제죠. 과연 이 본문이 두렵돈 바친 과부의 헌금 행위를 칭찬해서 올리면서 부자들 주머니 털어내는데 쓰라고 설정된 본문일까? 우리가 초보적인 문맥만 봐도 이 본문이 전혀 그런 쪽에 시각이 있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여기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난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난한에는 세 단계가 있어요. 생활이 안 된다. 생활도 안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생계도 안 된다. 생계도 안 되는 절대결핍이 뭐죠? 생존. 근데 여기 가난한이라는 헬라말은 가난한이 세 단계의 가난한이 있어요. 헬라말에도. 여기서 사용된 가난한이라는 이 단어는 절대결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과부는 이 두렙돈을 지금 드리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굶어요. 자, 그러면 자비의 주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거 아시죠? 이 과부 이거 내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밥 굶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이 과부의 헌금 행위를 예수님이 정말 칭찬하신 걸까요? 그리고 부자들의 헌금을 더 내도록 하기 위해서 빚댄 이야기일까요? 과연 그럴까? 한번 성경을 좀 보십시다. 3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40절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뭐 하는 자? 삼키는 자요. 잡아먹는 자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얘기를 하다가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 당시 서기관들은 사회적으로 법률가예요. 로이어예요. 이들의 사회적 기능은 사회적 약자,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고 남편이 일찍 죽고 홀로 된 여인들의 그 얼마 남지 않은 푼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 속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존재가 서기관입니다.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 당시 사회상을 잘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 하나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어떤 풍경이 등장하냐면 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인 성향, 사회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헌물이 없어요. 그래서 밀가루통을 보니까 딸딸 긁어가지고 손으로 한 모금밖에 안 나와요.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고 누가 볼세라 조심조심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 앞에 한 움큼밖에 안 되는 밀가루를 소복이 조심스럽게 붓고 조용히 서서 눈을 감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커튼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사장이 벼락같이 소리를 칩니다. 이봐 과부! 그따위 것을 헌금이라고 갖고 왔어? 그거 하나님이 받겠어? 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호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꺼내가지고 요즘 이거 거지도 안 받아가는데 이거 누가 이따위로 헌금을 해 하나님 앞에? 최소한 그린벨트는 해야지. 이거 받겠어? 막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새끼들이 찌질이 안 되고 학교 떨어지고 승진 안 되고 복 못 받는 거야. 막 반말해가면서 그 영적인 거지 같은 권위를 가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웃기는 건가 하면 처음에는 치 하고 쿠팡 끼기가 끼다가도 애가 자꾸 아프고 남편은 시험 보면 떨어지고 그래 보세요. 아, 내가 정말 헌금 인생하게 해서 그런가? 다음 달에는 한번 인심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종교폭력이라 그러는 겁니다. 주먹질만 안 했지 이건 종교폭력이에요. 헌금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헌금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이 지금 앉아서 광경을 지켜보던 이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막 지어지고 있던 때예요. 헌금통이 나팔 아사구 모양으로 돼 있어가지고 누가 얼마를 넣었는지 다 보게 돼 있어요. 각종 항목의 헌금통이 입구에 12개 정도가 쭉 있습니다. 자, 예배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다가 헌금을 하나씩 넣었는데 초췌하고 남루한 과부 하나가 두랫돈을 집어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저 과부 저 돈 넣고 오늘 저녁부터 굶어야 되는데 아니 그걸 예수님이 칭찬했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때는 이 성전이 지어지던 배경을 알아야 돼요. 헤롯은 혈통적으로 컴플렉스가 있어요. 에서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어요. 로마 정권의 줄타기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분봉왕
자리 하나는 꽤 찼는데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늘 이게 정치적으로 약점이에요. 이 까탈스러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살까? 궁리하고 정치적으로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지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동기가 정치적인 동기였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사바사바 해가지고 예루살렘 4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지어요. 와, 두 단어밖에 안 나올 정도의 성전을 지어요. 그러면 성전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 누가 내요? 제사장들이 내요? 전부 백성들이 냅니다. 백성들이 그때 경제적인 핍절 속에 로마의 학정 밑에 과도한 세금 죽어나고 있던 때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사들보다 더 독하게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이 나오겠어요? 그런 식으로 헌금해가지고 자자손손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쳐야 여러분 복 받고 병도 고치고 다 잘 되는 겁니다. 막 밀어붙여요. 종교심을 이용해서. 그럼 안 낼 수 없죠. 지금 이 행렬은 그런 행렬이며 과부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행렬에 떠밀려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과부의 헌금 행위를 칭찬하는 본문이 아니고 그렇게 몰아간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볼까요? 13장 성경을 보세요.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여러분 성전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죠? 이 돌들, 이 건물. 예?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기 성전이라 그랬어요? 큰 건물이라 그랬어요? 큰 건물.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AD 70년에 이 성전은 무너집니다. 기가 막히죠.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오늘 과부의 두렵던 이야기가 그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형태만 달랐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십시일반 모금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한 지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한 몸인 즉슨 이때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몸임을 연보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책임을 갖고 행동하자는 순종의 개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연보입니까? 아니죠. 뭘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아멘.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장 3절을 보십시다. 3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4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 내가 도착할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 여기 인정이라는 말은 도키모스라는 말인데 검증된. 그러니까 이 헌금을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식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 헌금을 어떻게 배달해야 되는가에 대한 딜리버리 이야기입니다. 자, 헌금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여지느냐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심부름시킨다고요? 검증된 사람들.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누가 했어요? 안수집사들이 했어요. 안수집사들이 재정을 책임지고 재정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절에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이 편지는 추천서를 얘기합니다.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는 뭘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확인한 모은 헌금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그 인정된 사람 편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 헌금을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 3.1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제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손발이 되어서 온 땅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나눠야 될 현장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각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쪽에 우리가 사실 소홀히 하거나 약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구제는 구속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4절 볼까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갈 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기도 예루살렘까지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재밌죠? 아니 뭐 갈 거면 간다든지 안 갈 거면 말겠다든지 하지, 어중간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 헌금을 인정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갈 때 내가 동행할 건지 안 할 건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이거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항상 행동보다 말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뱉어놓은 말 때문에 나중에 그게 옥쇠가 되어서, 족쇠가 되어서 자기 인생이 부자유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리더는 최종 결정을 조금은 늦추는 것도 지혜입니다. 상황 자체가 고양이 눈알처럼 하루에도 12번이 더 바뀌는데 무슨 일이 중간에 벌어질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사실 저도 우리 목사님들이 뭘 결정해달라고 하루에도 한 두 건씩 세 건씩 갖고 와요. 이거 어떡할까요? 그게 이제 리더의 고민이에요. 그러면 제가 웬만한 건 즉각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자라든지 결정을 해주지만 조금 중요한 것들은 좀 하루 이틀 더 생각해보자. 꼭 그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을 보세요.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기 섬기는 일이 구제금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예요? 말 거예요? 가노니. 이제 결심을 했어요. 같이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죠. 이 아시아 교회의 선교지의 교회들이 이렇게 연보를 보내는 것은, 육신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 왜 당연하냐? 이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 영적으로 뭘 진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빚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으로 교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은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사는 힘이 이 물질이 아닙니다 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를 동시에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 행위예요. 믿습니까? 거기에서 출발된 가장 중요한 헌금이 뭐죠? 11조예요. 11조. 멜기세덱에게 열의 하나를 바치죠. 첫 것을 바치죠. 첫 것은 나머지 전부를 대표하는 개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거 주님 겁니다. 헌금 행위 속에 이 고백이 가장 큰 고백이에요. 내가 사는 힘은 이 물질이 아닙니다. 동시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이방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땅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이런 물질적인 도움과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러니까 이 헌금 행위는 예배 행위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성도와 성도 간의 나눔, 커다란 코이노니아,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헌금은 뭐 하는 거예요?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각교회를 돕고 400개척교회를 돕죠? 돕는 거 아니에요. 돕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우리와 한 몸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삼일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구제와 나눔과 십자가 사랑의 실천의 순종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계속 확장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오랜만에 찬송을 좀 부르십시다. 50장. 모든 것을 겸손하게
서신체로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제를 하는 것은 돕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구속에 은혜가 담겨 있고 구속의 원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여한 자의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가 부여해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생명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 가난함을 실천해야 되고 나눠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 시대 허물어져가는 한국교회 유일한 순종해야 될 돌파구입니다. 온 땅의 교회의 이름이 먹칠이 되어갈 때 교회가 사는 길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팔을 열고 눈을 열고 가슴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처럼 그들에게 생명을 흘려주고 나누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중요한 제목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제의 순종이 우리 삼일교회에 더 부유해지게 하시고 확대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주변에 이렇게 연약하여 아픔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도 눈 감은 적은 없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마땅히 빌립니다.